즐겁게만 살기에도 짧은 우리네 인생. 걱정, 근심, 고민은 여기로. 무허가 고민 상담소. 오리 소리 한번 해주세요. 오리 소리. 호미 왔어요. 호미. 호미 왔어요. 자, 어서 오십시오. 이광기 조혜련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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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는데 지금 네. 오리 때문에 기침하신 거예요? 아, 예, 아닙니다. 네. 어, 봄이 왔는데 갑자기 이거 겨울이 네. 와갖고요. 아, 맞아요. 이 벚꽃, 벚꽃들도 감기 걸렸어요. 주말에 너무 추웠죠. 너무 추웠어요. 네. 감기 안 걸리셨어요? 저는 괜찮은데 네. 옷을 든든하게 겨울옷 다시 껴입고. 그러게. 저는 봄옷 입고 있다가 감기 걸렸어요. 아,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조혜련 씨가 참 그 특이네. 아, 조혜련 씨는 좀 건강하실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뭐 잔병 치레 같은 거 없고 어 그냥 막 그냥 네. 그냥 키우니까 네, 스스로가 네. 근육도 만들고 아~ 몸도 이렇게 그냥 키운다는 건 어떻게 키우는 게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목이죠. 방치예요, 방목이에요. 어, 두 달 집에 안 들어왔는데 모르더라고요. 초등학교 아, 엄마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예예. 어. 엄마 나 두 달 만에 왔는데 모르겠다 그냥 밥 먹으라 하면서 믿으시는 거지 그만큼. 그러니까 애가 네. 너무 많으니까. 혜련 씨는 믿었던 그랬구나. 거죠. 예, 네. 우리 조혜련 소장님. 그래서 늘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광희 소장님은 그 평소에 그 건강 네. 뭐 비법 뭐, 같은 거. 뭐 지금 뭐 저는 뭐 운동 열심히 하는데요. 감기 걸리시는 네. 네,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아니, 뭐 요즘에 좀 살이 좀 올랐습니다. 어떤 운동하세요? 네. 뭐 제일 예전에는 뭐 트레이닝하고 같이 이제 트레이너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데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숨쉬기 운동으로 자꾸 가는 게 좀 불안해지네요. 아. 아니 우리 이광희 소장님 그 예쁜 자전거 어디다 두셨어요? 아, 자전거 있죠. 자전거 많이 타시고 자전거 타야 되는데 오래 못 탔어요. 올해 미세먼지도 많고.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탈만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녔던 건가? 어, 맞아요. 열심히 갖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그것도 운동이 되지 않나요? 아, 사진 찍는 뭐, 거는 아, 어깨가 잘못하면 뭐 어깨가 네. 짝 어깨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항상.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사진 찍으시는 분, 네. 또 예술가들은 보통 많이 쓰는 팔들은 꼭 하자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근육이 이게 잘 써야지 문제가 있더라고. 저도 스리랑고 할 때 맨날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눈을 한쪽을 내리고 어. 무시여 맨날 그랬잖아. 어. 그렇죠. 무시여. 나는 이렇게. 원래 인상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네. 지금 나이가 드니까 눈썹이 한쪽이 내려가요. 내려가네. 어, 이게 눈썹을 위로 아니야 나 위로 그린 거야. 한쪽 눈이 내려가 있네. 예, 내려가요. 오. 눈은 사실 조혜림 소장님 아 진짜 내려갔네. 무시라. 비교 좀 그만하세요. 비교 좀 그만해요, 진짜. 두 분은 마음이 생각하세요. 정말 예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야죠. 근데 어떻게 칭찬이 아닌 거 같아요. 애 보고 왜 그런 거잖아요. 네. 어머, 애 건강하게 생겼다.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네. 뭐가 고민 상담소. 오늘 우리 네. 두 분 소장님 또 몇 개의 별점을 받게 되실지 아니면 벌점을 받게 되실지 네. 궁금합니다. 자, 무허가 네. 고민 상담소. 하루빨리 무허가 딱지를 떼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상담소는 무허가입니다. 상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안 진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무허가 고민 상담소 첫 번째 고민 사연 만나봅니다. 5775 주인님의 사연이에요. 저는요 혀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좀 부정확하고 혀 짧은 소리를 냅니다. 저를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자꾸 나이 먹고 왜 그렇게 귀여운 척을 하냐고 뭐라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저 진짜 맹세코 귀여운 척하는 거 아니거든요. 볼펜 물고 발음 교정 연습을 해봐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이 소장이 먼저 들어가실래요? 어떻게? 제가 먼저 들어가실래요? 네, 네. 빠 첫자는 원샷이겠죠.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한쪽 눈이 내려갔다 확실히. 어, 아 힘들어. 근데 저는 이런 애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애교가 좋은 것 같은데 어,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지금 현재 30대 네. 중반 여성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20대만 하더라도 많은 문 남성들에게 어떤 귀엽다는 얘기를 참 많이 그렇죠. 들으셨을 네. 거예요. 귀여운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되고 네. 지금 방금 우리 김미아 씨가 하셨던 것처럼 50대에서 이르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싶죠. 아, 근데 네. 이분은 요즘 이런 말을 제가 한번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깐족마늘님이 오늘 방송 참 힘드네요. 이렇게 문자
물어봤어요.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잠깐 이 청자 한 분이 문자 왔어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누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 뭐, 경청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좀 말을 이제 나이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변은 익을수록 숙여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30대 중반 이제 조금씩 말씀을 좀 줄이면 어떨까.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걸로 입 다물고 사는 게 오히려 남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자세로 산다면 오히려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말수를 확 줄여버리는 거. 진짜 부호가 상담이네요. 말수를 줄여라.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분 아주 엄청난 매력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30대 이후부터 말이죠. 혀를 반 잘라내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자르기보단 접자. 접자, 접자. 반을 접는. 그전에 저는 정확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잘못됐으니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요즘엔 저렇게 제가 혀를 반을 접었거든요. 그 남편한테.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못 먹을 거예요. 잠깐만. 밤 10시 몇 분이야, 그래? 밤 10시 한 40분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밤에 야식 먹으면 배 나오니까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저기 네? 남편이 바로 방문 닫고 나가지 않나요? 아니, 그러지 않아. 아,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화가 나도 나 지금 삐졌어. 완전 화가 날라 그래.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나 오늘 싸울 저기 수가 없어. 청취자분 이해할 것 같아. 이해하지. 나 이해할 것 같아. 오늘 방송 참 힘든데. 부담된다. 아니, 진짜. 오늘 왜 이 방송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아침에도 그렇지. 아침에도 변함없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눈 떴는데 또 옆에 있네요. 매롱. 이렇게 해.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짜요. 짜도 짰어? 짜또 하면 짜또. 그냥 먹는 거예요. 물 마시면 되잖아. 그래서 이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최대한 살려주세요. 야, 짜또 이거 최고다. 이게 70대야. 그리고 80대인데도 같이 사는 할아버지한테 오늘은 많이 춥다. 방 지피자. 이렇게 불 지피자. 이렇게 하면 동막골에서 온 줄 그런 거 같아요. 여보, 할아버지. 보청기 꼈떠? 그렇게 꼈떠. 거, 꼈떠. 요거 좋아요. 사랑받는 비법이에요, 진짜. 오늘 무허가 상담소 제가 오늘 왠지 모르게 좀 진 것 같다는 느낌이 약간 드네요. 근데 몰라요. 근데 이런 거 몰라요. 재반격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재반격. 저도 사실 뭐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뭐 제 말도 뭐 일리가 있지만은. 그거 좋아. 우리 드웨린 씨가 정말 너무 깜찍하게 대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부가 처음에 이렇게 진짜 사랑하다 살다 보면 웬만하면 이제 가족이 돼버리잖아요. 요럴 때 혀를 반을 접어주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랑스럽겠다. 사랑스러워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춥다. 오늘도 너무 춥다. 따뜻하게 입다. 따또? 뭘 따또요? 따또? 따또는 뭐야? 뭘 쌌어요? 이불에. 아, 이불에. 야, 취했어. 아니,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결혼을 하다 보면은 뭐 10년 차 있고 20년 차 있잖아요. 네.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부애가 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귀엽게 나가는 컨셉을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엄청난 매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연습하지 마세요. 때리고 싶다는 그런 문자는 처음 받아봅니다. 5262 주인님께서 오늘 저 이러시면은 무허가 단속반 보냅니다. 어떻게? 예, 예술의 전당포님도 보냈어? 보냈어? 무허가 고민 상담소 두 번째 고민 사연으로 가봅니다. 자, 문자번호 3122 주인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2년차 초등학교 교사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아이들 이름을 못 외워서 너무 고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이름, 생일 같은 걸 잘 못 외우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지금 새학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건만 아직도 아이들 이름을 반도 못 외워서 너무 미안해요. 이름과 얼굴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건 진짜 고민이시겠다. 예. 이름을 진짜 잘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무슨 회의나 뭐 수업을 들어왔는데 첫 시간에 딱 와서 출석 한번 부르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나서는 한번 해봐. 그렇죠. 이런 선생님 계셨거든요. 그런 괜히 더 정성스러운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식당을 가도요. 꼭 그 괜찮은 식당 사장님이 그 다음에 또 가면은
알아봐. 그러니까. 기분 좋죠. 어, 기분 너무 좋죠. 어떻게 두 분은 기억 잘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정말 이분하고 너무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개그맨들이 그런가 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화를 할 때 항상 퀴즈를 내요. 그 있잖아 그 슈퍼맨 그 저 크리스토퍼 그 뭐죠 그 크리스토퍼 네. 그 누구예요 크리스토퍼 네. 슈퍼맨 논란? 크리스토퍼 논란이 아니잖아요. 누구야? 크리스토퍼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잘 몰라요. 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네. 논란.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 무조건 아. 인터넷을 찾아봐야 돼. 찾아보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우리 이야기가 이어지자. 피디 이름이 뭐예요? 황. 황. 뭐야? 황선홍. 어. MC는 나선홍. 어. 그러니까 몰라요. 네. 그래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제가 이제 박사 과정 수업을 네, 받잖아요. 네, 네. 그 교수님들이 하는 어. 방법을 어떠, 제가 알면서.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좋겠다. 교사시잖아요. 네. 근데 그 교수님들이 처음에는 출석을 한 번만 부르고 안 부르셨는데 네, 네. 이름을 기억을 못 하니까 매번 출석을 부르면서 이름하고 얼굴을 대조를 하시더라고요. 출석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저희 그렇지. 수업에 이제 중국인들도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름이 팡만슈앙이에요. 그러면 팡만슈앙 하시죠? 진짜 있는 이름이 아니면 있어요, 있어요. 제 옆에 앉는 애인데 팡만슈앙 처음엔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팡만슈앙 하고 얼굴을 대조해 보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출석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도 좋아해주고 네. 그리고 그냥 또 다시 확인해 보죠. 네 이름이 뭐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열 몇 번 정도 하면 다 외워질 것 같아요. 아. 아. 그러니까 출석을 불러라. 출석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슈퍼맨 이름은 크리스토퍼 리브. 리브. 네, 리브고. 그렇죠. 크리스토퍼 놀라는 감독. 감독. 네. 아, 순간 착각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네, 크리스토퍼 놀라만. 네. 논란이 있었네. 뭐 저희 집 사람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저기 예전에 보면 그 액션 배우 있잖아요. 머리 꽁지 묶고 있는 그 외국 배우. 그러니까 이렇게 퀴즈를 냈는데니까 스티븐 시갈. 스티븐 시갈을 우리 집 사람이 뭐라 하냐면 시바 스리갈이라고. 괜찮은 거야? 그거 너무 간접 광고 아니에요? 아니 비슷하잖아. 뭔지, 뭔지 얼굴 알아. 들으면 얼굴 들으면 뭔지 알아. 어 진짜 그런 거 같아. 이 사람 이름이 시바 스리갈 같아. 그래, 그래. 그런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아나 진짜 맞아요. 그거 저기 타이타닉 주인공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서요. 진짜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충분히 이해가. 모르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아, 너무 헷갈려. 아, 그럴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입니까? 이광희 씨 어떠십니까? 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님이시니까 네. 이제 사실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사실 한 달 안에 전 학년을 다 외우는 게 사실 그 반 아이들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주자는 거죠. 어떻게? 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네. 한 가지는 최첨단을 가느냐, 하나는 아날로그적으로 가느냐예요. 네, 네. 아날로그적인 방법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 조그맣게 명찰을 하나 선생님이 직접 색연필로 해갖고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준 선물이잖아. 선물이지. 선물이니까 선물을 항상 있으니까 항상 그러게. 명찰을 보고 그러게. 얼굴을 보고 명찰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래 그래. 한 가지 요 방법이고요. 네. 하나는 이제 디지털적으로 가야 돼요. 네. 이제 아날로그와 이제 디지털이 네. 겸비가 약간 좀 자비가 들어갑니다. 뭔데요? 아이들에게 바코드 넘버를 하나씩 다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즘 레이저로 해갖고 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애들 얼굴에다 하면 아이들 이름이 무호가 그래갖고 거기에 딱 하면은 뭐 김미화 딱 뜨는 거지. 그러니까 마트 계산대에서 우리가 이게 찍듯이 바코드 찍듯이 멀리서 레이저가 빨간 광선이 머리에 그러니까 쏘는 거야. 출석부에 이렇게 길게 바코드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찍어. 찍는 거지. 옷에다 하면 안 돼요? 그 왜 꼭 이마에? 그러니까 옷에다 해도 되고 몸에다 해도 되고. 바코드 하나만 딱 하나 해주면은 저는 아날로그적인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아날로그적 괜찮네요. 네. 근데 이제 무화과적인 건 약간 디지털적인 거 무화과적인 디지털적인 건 좀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에이. 요즘 그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학교에서 시스템만 해놓으면 이름표 만들어주면 너무 좋다. 네. 5262 주인님이 저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출석만 10분 이상 부르셨던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생각이 나요 이러셨고 아까 어느 분이 재미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출석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우는 거죠. 근데 그치. 야 너는 이름이 뭐냐 김장군이 뭐냐 김장군이 뭐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0466 주인님도 이름 외우는 거 일단 별명을 혼자만 알게 이렇게 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미화 하면 미워하는 꽃 뭐 이렇게. 김미화 매기 뭐 이런 조혜련 아구 뭐 이렇게. 생 사람을 아구찜을 만들어요. 네. 혼자서. 그것도 괜찮네요. 그냥 귀여운 별명 있잖아요. 귀여운 그렇죠. 뭐
수달 뭐 음흠. 이렇게 뭐 인고 뭐 수달 뭐 굉장히 괜찮네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저 제작공이 좀 이렇게 곰처럼 생겼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그 선생님이 이런 반달곰이라고. 반달곰. 어, 그래서 뭐 숙제 안 하면 이 반달곰 숙제랑 이런 그러니까 금방 또 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석부를 부르실 때 어떤 분들은 좀 재밌는 분들은 네. 이제 좀 늦은 학생들이 빈 자리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기다려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일부러 출석부를 그치. 늦게 불러. 아,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오늘 어떤 일이 고맙지. 있었냐 뭐 했냐 하다 보면 그냥 한 시간이 1교시가 땡 하고 가는 거야. 어, 한 10분 남겨놓고 수업 조금 하고 가는 거죠. 한번 시간을 잡아서 네.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금방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반 학생들 이름으로 노래를 지는 건 어떨까요? 어, 그것도 노래를 한번. 저 사실 그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우리 네 명 있잖아요. 네. 김미화 나선홍 조혜련 이번 김미화 나선홍 조혜련 이번. 어 재밌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어. 랩으로. 아나까나송에 그 우리 이름을 넣어가지고 어. 한번. 그렇지. 그런 것도 괜찮고요. 네. 어 근데 그게 35명 40명이 되잖아요. 아, 무허가잖아요. 무허가잖아. 무허가. 허가 나는. 그냥 막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나 오늘 두 번째는 막 던져봤습니다. 5264 주인님이 저도 네. 교사인데요. 네. 새 학년에는 아이들 사진 붙여놓고 외워요. 노력해야 아. 됩니다. 그냥 되지는 않아요.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진행 저 MC들 총 별점. 네. 30대 14로 네. 우리 조혜련 소장이 앞서고 오, 있습니다. 자, 30대. 네. 일방적이네요, 일방적이네요. 네, 네. 요거는 네. 이제 참고로 네. 어, 하시라는 거고요. 네. 자, 청취자분의 최종적인 선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예.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불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네. 너무 좋으시네요. 아나운서 아, 같아요. 아, 예. 벌써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네. 서울 사는 박상섭입니다. 박상섭 씨. 예. 아, 그러면 우리 박상섭 씨는 오늘 두 분 소장님 중에 네. 잘 들으셨죠? 예. 오늘. 아, 예, 예. 어떠셨어요? 어느 소장님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아,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예. 아, 조혜련 씨 같아. 대세는 또 별점을 많이 받으신 분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혜련 소장님 선택합니다. 조혜련! 아니 왜 조혜련 소장님이세요? 아 귀엽잖아요. 짜또 좋아하는 거야. 짜또요? 야 이거 유행어 되겠다. 짜또. 박상섭 오빠 오늘 여드름 짜또? 네. 야. 네 우리 이광기 소장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저 이번에 두 번째 듣는 것 같은데. 네. 네. 좋았습니다. 네. 근데 어떤 점이 조금 네. 모자랐을까요? 듣고 싶습니다. 아, 제가 지금 현재 2패입니다. 2패. 네. 한 번을 못 이겼습니다. 네네. 아이고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네. 아유 그러게 다 드리고 마음 같아서 다 드리고 싶은데 그죠? 유쾌한 만남. 예. 혹시 주변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이광기 씨는 좀 응원 좀 하라고 뽑아달라고. 아 저 이광기 씨.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맙습니다. 선택해 주셔서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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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리 이길 수가 없네. 이길 수가 없어. 예, 우승하셔가지고 출연료도 네. 1.5배 얹어드리고. 와, 오늘 저 짜또가 네. 요 큰 역할을 했고 요 유행어 가겠네요. 요거 갖다 쓰세요. 예, 아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네. 유쾌한 만남에서 네. 저작권료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냥 네, 드릴게요. 예. 우리 조혜련 소장님은 오늘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출연료를 1.5배 조금 아까 제가 네,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 소감 짧게 한번. 우승 소감. 네. 어 진짜 귀엽게 기쁘고 또 다음 주도 이길 거야. 그 출연료 1.5배 탔으니까 좀 밥 좀 사세요. 그래 밥 좀 사세요. 샀다. 난 안 샀다. 나 못 먹었다. 네. 사줄게요. 오늘 끝곡은요. 그 조혜련 네? 소장님 노래. 아, 오늘 두 분 소장님. 전부 다 오늘 다 하네요. 네. 네. 노래 가라. 가라. 예예. 예. 어떤 가라. 노래입니까? 어 이게 그 저 헝가리 무곡을 헝가리 좀 예. 바꿔가지고 해봤어요. 저작권이 네네. 없더라고요. 100년 돼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 가라 하는 거. 가라 가라. 가라. 소장님 가라. 요거 들으면서 네. 우리 또 다음 주. 두 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가라. 저희도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쾌한 만남 김미화 나선홍이었습니다. 내일도 유쾌한 만남.